이번에 톰이랑 첫 거래 트는 거 아시죠? 아, 예. 불량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무렴요. 아, 제가 아주 전수 검사를 해서 불량률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아, 예. 야, 이 대표님 온몸에 카리스마가 그냥 좌절 흐르시네. 앉아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당신이세요? 중국에서 우리 제품 생산해주는 박사장. 아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아니, 사모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 지금 연세가. 이 젊긴 황갑이시는. 예? 진짜요? 아유, 전 40대로 뵀는데. 아유, 40대는 무슨. 저 정도 돼야 40대죠. 아니, 무슨. 아니, 사람들이 반대를 볼 거예요. 아니, 어디 나가시면 누가 봐도 이 아주머니 동생으로 볼 것 같은데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아, 저 개자식이 압을 떨면 지 혼자 떨지. 왜 날 할망구로만 들고 지랄이야. 저 커피 다침을 확 뱉어버릴까 보다. 너 이 중에 골라봐. 그 따님은 여고생이세요? 여고생 무슨? 아,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머리 보면 몰라요? 아, 진짜요? 아니 고문이네 가족분들은 이렇게 다들 동안이세요 진짜? 어? 저 비법이 뭐예요? 아, 나왔어. 너 좋아하시나 봐. 뭔데? 우리 첫째 딸. 대학생? 대학생은 무슨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엄마인데. 진짜요? 야, 이건 완전 사기 캐릭이지, 얘. 아니, 그냥 여대생이신데, 어? 교복만 입으면 여고생이고. 아이야, 그건 너무 오바다. 자. 아유, 진짜예요. 아니, 어디 동안대회 같은데 한번 나가보세요. 이 제 생각엔 1등은 따놓은 당상 같은데. 무슨. 언니 좋겠다. 야, 저 이제 이번에 저 서울운동한 고문인댁 동안 비결 좀 배워가야겠어요. 에? 이거 고문인댁 그 물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저 아주머님 나이 이상 보이시는 거 보면 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지. 됐고, 자, 과일이네. 아, 예. 아, 아무래도 고문님, 사모님, 유전인자가 좋으시구나. 에이. 난 동안도 아닌데 아유 무슨 말씀 엄청 동안이세요 어? 아 피부도 진짜 여자 피부 같으시고 뭘? 얘 피부 이런 건 요새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그래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가 아 무슨 참 오늘 재방송 봐주실 거죠? 올만에 마음에 드는 코디라 방송 끝나고 전화드릴게요 네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진짜 좀 여성스러워졌어? 글쎄 난 당신 처음 만날 때부터 남자답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뭐 이 사람이 진짜 난 내일서부터 태권도 배울 거야 뭐 그러던지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냐 진짜 또 삐졌냐? 참 삐지기도 잘해요.